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구문 독해 15강입니다. 15강, 11에서 14강까지의 혼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번, the meeting, 그 미팅은, 동사 찾아볼까요? 이게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held는 동사를 가장한 PP다, PP. 개최된, hold가 잡다 말고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 방에서.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looks, 보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The movie is interesting enough. Enough to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Enough to, to, enough to, to. 너무 멈면서 뭔말할수 없다. Enough to. 충분히 멈하다, 뭔말 정도. 자,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 해석 어떻게 한다?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래, 잘한다. 어떻게 잘한다? 늙은이가로 한다. 해석합니다. 그, 영화는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두 번, 볼 정도로 두 번. 누가? 그 소년이 볼 정도로 두 번.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접속사 어렵습니다. 여러분,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은 동사랑 함께 해석을 한다. 이렇게. 투부정사로 이야기했으면 뭐뭐 하는 것은? 자, 3번입니다. 3번에 접속사 나왔죠? 그다음 접속사는 여러분 반드시 동사와 함께 연결을 한다. 이렇게. 자, to 부정사로 시작했네요. 배우는 것은 영어를 매우 어렵기 때문에, as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기본 뜻 때문에 우리는 can hardly, 거의 못마지 않다.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4번 갑니다. 두, 비록 못마 할지라도, ing로 시작했다. 못마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지라도 접속사랑 연결 그는 can seldom speak 거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 seldom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뷰 갑니다. 뷰 여러분 뷰 부정어 영어에서 부정어에서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자 학생들은 거의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한 달에 한번 됐죠? 거의 하지 않다. 거의 하지 않다. 뷰, 부정어, 동사, 동사를 부정한다. 자, 6번입니다. Not only, but also, also는 생략 가능하다. 그녀뿐만 아니라 너도 꾸지람을 will죠, will, will의 축약형입니다. You will get a scolding. 꾸지람을 받을 것이다. From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으로부터. If you are late, 네가 늦는다면 for school, 학교에 다시. 자, not a but B 무슨 뜻이에요? A가 아니라 B다죠. Older, 늙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들도 24 이하의 또는 20살 아래에 있는 were not allowed 수동이죠. were not allowed 수동태 허락받지 않습니다. To smoke 담배 피도록 in Korea 한국에서 우리 지금 두개 나왔죠?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 상관 접속사.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접속사 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plenty of men. 많은 남자들은 on the ground. 그 운동장 또는 땅 위에 있는 were told. were told 매우 중요합니다. 아, 엄청 중요합니다. 듣다. 들었다. 쓸도록 그 받아가요. 9번 갑니다. 일형투네 it. 형. to 이 돼서 가지 않는다 동사 다루 아 형용사 다루 끝난다 정말 어렵다 만드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쇼핑 카트를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 그 목수들이 만드는 것은 쇼핑 카트를 10번으로 갑니다 접속사가 보이네요 because 뭐뭐 때문에 동사를 찾아라 didn't tell me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소년이 그 교실 안에 있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I, 나는 didn't know, 몰랐습니다. anything, 어떠한 것도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자,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닌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그 선생님, 그의 학생들 둘다 용감하지 않다. 그리고 enthusiastic, 열정적이지도 않다. 단어 외우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서 혼합 문제 2입니다. 2. 시작합니다. 뷰 부정어다. ing 동사가 아니다. 끊고 ing 동사가 아니다. can speak가 동사다. 소녀들은 보이는 매력적이게
can speak 말할 수가 있다. Both A and B, A, B 둘 다. 영어, Chinese 둘 다. 2번으로 갑니다. The old lady, 그 소녀. 아, 이제 징하네, 징해. ing. 동사 아니다! 어? 아니다. 이게 동사다. enough to 해서 어떻게 한다? enough to? 충분히 만마다, 만마할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 늙은 수녀, work out. 운동하다. 운동하다. 운동하고 있는 날마다 충분히 강하다. 운반할 정도로 그 테이블을 끊고 전치사 앞에서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living room. 거실 안으로. unless 접속사다. 접속사는 동사와. 여러분, 저 이게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둘다 이렇게 진한 글씨로 해놓은 거야. 핑, 뭐뭇이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우리는 cannot seldom speak요. cannot seldom. can seldom, 부정어, cannot하고 똑같죠. 우리는 거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비록 못 말할지라도, 배우는 것이 영어를 매우 쉬울지라도, 5번 갑니다. have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have 뒤에 먹을 거 나오면 먹다. 동사의 원형이네. 먹어라. 약간의 초콜릿을 만들어진 pp입니다. 너의 엄마의 아이. and 명령 플러스 and. 그러면 you will feel better. feel better.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6번 갑니다. 많은 소년들은 동사 찾아볼까? 동사가 뭘까요? 1번 surrounded 동사처럼 생겼어요. 2번 was 당연히 비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되겠죠. 이때 나오는 surrounded는 동사를 가정한 pp 뭐뭐 해진 되어진 많은 소년들 둘러싸여진 by girl 소녀에 의하여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있는 너무 허약해서 투투용법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the bag 그 7번으로 내려왔습니다. 7번입니다. 그 교수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도 인스트럭 선생님 has to attend 참석해야만 합니다. The meeting 그 미팅에 cooperate 협력하기 위하여 with each 서로 서로 8번 either A or B 징하게 잘 나오네요. 상관접속사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너그 소년 둘 중에 하나는 끊고 원하는 만나기를 그녀를 has to go 가야만 한다. There 거기에 만나기 위하여 the actress 그 배우를 리더 A 노합이 상관접속사 징하다 징하다 AB 둘다 아닌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 그 선생님 그의 학생들 둘다 용감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10번 갑니다 그 장군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잖아요 요청 받는다 저항하도록 그 적들의 공격에 by people 사람들에 의하여 자 not a puppy a뿐만 아니라 피도 역시 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들도 were not allowed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흡연하도록 한국에서는 by the law 법에 의하여 of Korea of는 의 한국의 법에 의하여 여러분 연습, 반복, 모르는 거 있으면 앞으로 가가지고 반복 연습,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